이제 일어났어? 그러면? 어지러워? 왜 어지러워? 약을 따로 탔어? 여기 병원에서? 지금 말도 더 어눌하네. 근데 가래는 안 나와? 너무 좋아? 사례가 그것 때문에 더 걸린 거야? 거기 한양대병원에다가 교수님한테 말해서 약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약안 한다고? 누나를 보필해야지 여기 혼자 턱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어? 쟤 올라와요. 올라오면 안 돼. 너 거기 있는 거다 보여. 그니까. 그럴 것 같은데. 저 장난감 바꿔야 되는데 저는. 근데 갈수 있을 있겠어? 케이크 없죠. 거기 그 옥수수 케이크 있거든. 전에 먹었나 보지? 둘이서? 몇 번이나 먹었지. 그거 먹고 싶다고. 거기서 찍으면 뭐? 아, 너만 하고 있냐고? 아니, 너 전에 멀리 나와. 마스크를 입고 올게. 에이, 필요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지금 내가 와가지고. 진짜 귀여워. 왜? 할머니, 체했어? 속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엄마가 약을 뭐 먹는 걸 주워서 먹었다만 소화가 안 된다고. 뭐 먹었는데? 뭐 아무것도 별로 본거 없는데. 밥 먹었어? 응? 밥안 먹었지? 밥도 안 먹었어. 밥안 먹고 뭐 먹었어, 아침에? 플레이트다 우유고 쫓게 타 먹고. 아침에 그 시리얼 자꾸 먹으면은 의사쌤이 속안 좋다 했잖아. 그렇게 그것도 안 좋아, 그게? 손 한번 딸래? 응, 하나 줄까? 속이 불편하십니까? 환자님? 네. 조금 이따 드리게. 한번 따고 싶다네. 아픈데 괜찮으시겠어요? 견뎌야지. 바로 소독하고. 무섭지? 손이 왜 이렇게 차? 몰라. 소독 한번 하고 딱지요. 괜찮지? 피가 왜딱 아침에 시리얼 먹은 콘프라이트 먹은 피인데 할머니? 응? 아파? 괜찮아. 지금 괜찮지? 따갑디? 양쪽 양쪽으로 하나씩 따갑디. 아이고. 그때 수화제 사갖고 올게. 네, 고마워. 아이고, 이렇게라도 해주니 다행이다, 정말. 피가, 피 색깔이 딱! 아침에 콤플레이트. 오늘 저거 윤다미 선물 좀 받고 올게. 아, 저거를? 이게 윤다미가, 이게 이때 이 선물이. 아, 그냥 딴 걸로 바꾼다고? 너 좀 앉아있다가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앉아가지고 어떤지 보고. 전복죽, 호박죽. 전복. 전복. 왜 호박죽은 별로야? 전복이나? 삐로. 할머니랑 잘 있어? 이거 또 입어? 최애 옷이네. 토이 킹덤. 와, 이거 좋은 거 맞네. 와, 난 이런 거, 이런 게 진짜 최고인데, 레고가. 아, 지박이야. 와, 대박이다. 치즈케이크 없어. 옥수수 그거는 시즌제여서. 여긴 끝났대. 여기 지점은. 다 팔렸대. 그래서 다른 거 그냥 샀어. 다른 것도 맛있겠지. 그거 맛있었으면. 그거 먹고
싶어서 왔는데. 윤담이 보고 싶다. 또 윤담이가 뭐라는 줄 알아? 내가 배웅하니까 수빈 누나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진짜? 진짜 걔는 그러면서 내 얘기는 안 해? 내 얘기는 안 해. 와, 뽀뽀해주고 나올걸 이러면서 있잖아. 너무 귀엽단 말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 안 가. 곧 그 시즌도 마감한다. 누나 표정 찍어봐. 먹어봐. 제일 산미 없는 걸로 달라 했어. 이거 한번 드시라는 거. 저 엄마 슬리퍼 사왔다. 엄마 슬리퍼 앞에 트인 거. 앞에 안 트여와 답답했잖아. 고맙다. 이거랑 그거랑 어떤 거 신고 싶어요? 이거 신을 거. 하면 좋을 거야. 괜찮아. 수빈아, 빨리 먹자. 그냥 먹어. 아, 가루라도 먹으려면 먹어도 되죠. 잘 넘겨. 맛있어? 이거는 맛 없을 거. 이거 잘 먹었나? 와, 이거 먹기는 힘들겠네. 아니? 양이 너무 많은데? 조금씩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이건, 아유, 무슨 참 냄새야. 이건 무조건 맛없다. 물, 바로. 딱 맞다. 딱 맞아. 좀 맞아? 응. 아까 눈 컸지? 응. 고마워. 어머니는 좋아하는 딱 티가 나. 응. 아까 얘기한 전복죽. 오늘 죽 드세요, 그냥. 두 개. 고마워. 배가 너무 많이. 괜찮대, 이제. 멀쩡하대. 원빠가도 달라고 뭐. 응? 원빠가. 돈. 돈. 손 닦으라고. 여러분, 저는 또 엄마와 들어가고, 저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다른 유튜버인데, 저는 다양한 활동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맨날 똑같은 영상을 보여드려서, 보시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에요. 희나. 응? 다 그렇게들 살아. 다 똑같은 일상이지 뭐. 특별한 일상이 어딨어.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럼 엄마 아빠가 올게요. 이따 만나요. 아니, 피로. 어머, 또 왔다. 아유, 피로 넣어야 된다. 아주 답답해. 밤되면 더 심해지지. 어떡하니? 엄청 답답할 텐데. 기계랑 꺼낸 거지. 내일 병원 예약하자. 가래 흡기 바지에서 쓰는 거 있을 텐데. 그런 거 교수님한테 가서 한번 여쭤봐야겠다. 왜? 왜 그래? 얘는. 참, 윤우, 무슨, 괜찮아. 그거는 일반인도 쓰는 건데, 뭐. 일반인도 가리 쌓이면 병원 가가지고 빼내는데, 뭐. 기운차 가지 말고. 괜찮아. 내 병원 예약해서 병원 가보자면 되겠다. 괜찮지? 안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어떡해. 그런 거 미리 하나씩 구입해야 되겠다. 비누. 엄마가 다 답답하다. 어떻게 하지? 병원 가서 가래 다 빼내자. 약 먹으면 금방 나. 자. 그러면 자라. 자는 동안은 가래 안 끓잖아. 일찍 자고.
일찍도 아니다. 1시가 넘었다. 아휴, 엄마도 가 잘게. 얼른 자. 불 끈다. 이리 저 침대에서 자. 간다. 하이파이브. 돌아. 돌아. 아니 그렇게 돌아 한 바퀴. 한 바퀴 돌아. 응? 위로. 한 바퀴 돌아. 손. 옳지. 코. V. 먹어. 올라가면 안 돼. 알겠지?